국책은행이 한진해운 선박 메가 건물을 영국 기업에 맡겨 국내 해운업계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BBCHP 선박 메가 주관사로 영국 클락슨을 선정했습니다. 클락슨은 국내외 10여 개 해운 중개업체와 경쟁을 벌여 입찰을 따냈습니다. 국내에선 장수 S&P, 한원 마리타임 등 세 곳이 응찰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산업은행은 16척의 선박을 매각할 예정으로 선가는 총 3억 달러 규모입니다. 8,500TEU급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케이프 사이즈, 캄사르막스 등 다양한 선종의 벌크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매각을 진행하는 10여 척의 선박 중 4척을 클락슨에 맡겼습니다. 선지협회, 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단체는 선박 매각 중개 업무를 국내 업체에 맡겨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책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선지협회 조봉기 상무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운거래 중개도 해외 의존적 행태를 탈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국내 중개업체를 외면하는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